그렇게 하지 마라. 아! 지성아. 야, 지성아. 야, 야. 야. 야, 왜? 왜? 야, 왜? 왜? 괜찮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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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변태. 이리로 가는 거 맞아? 아, 쭉 가, 임마. 아, 아닌 거 같은데. 말 많다. 초보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게 맞는 거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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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나! 야, 카나! 야, 여기 속도 얼만데? 어? 얼만데? 그냥 지키고 말아, 임마. 처음에 이 호스피스 자선 사업을 시작할 때 난 극구 반대했어.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돈 쏟아봐야 어차피 죽는 거고, 그보단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어.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는 계산 아닌가? 근데 요양원에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야. 천사 같기도 하고 저승사자 같기도 한 사람들이. 그중엔 아이도 있었어. 죽는 건 말이야, 죽는 사람 말고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. 산 사람들은 무조건 위로해줘야 돼. 그래서 매년 이 지원금만큼 내가 직접 갖다 주러 가는데, 자네 그거 아나? 거기서 작년에 봤던 사람들을 올해도 보는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어. 야, 괜찮네. 경실보다 훨씬 좋다, 야. 오단가 레버? 덕구야. 왜? 병찬아. 왜? 미연이가 나 어딨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. 식구들이랑 어디로 떠났다고. 야, 그래도 돼? 그래야 돼. 돈이란 건 말이야, 악성이 너무 강해서 가끔 이렇게 선한 곳으로 흘려줘야 돼. 특히 우리처럼 돈 만지는 사람일수록. 내가 자네 나이 땐 그런 걸 몰랐어. 내가 왜 이 얘기를 자네한테 하는지 알겠나? 예. 마누라 일이 빨리 정리가 돼야겠구만. 8살이야? 8살이야. 이름은 뭐야? 박지훈이요. 박지훈? 네. 넌 언제 들어왔니? 두 달쯤 됐어요. 어디가 아파? 머리가 아파요.